다음 대진을 공개합니다. 자연조! 다음 대결은 2인조 대결입니다. 이 팀 세다. 아, 재밌겠다. 아, 막강하네요. 셉니다. 세요. 와우! 번개 같은 가창력으로 무대를 발칵 뒤집은 분이죠. Like the storm in the sky. 뮤지컬계 천둥호랑이 여신 이아름소 호랑이님. 아, 그리고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. 호랑이에게 맞서는 고불소 흥흥. 고불소 넘어지면 안 돼. 안 돼. 아무도 일으켜 주지 않아. 곡성의 K-pop 스타입니다. 이목연 씨. 고불소. 호랑이와 코뿔소 기운입니다. 지난 라운드에서 강렬한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두 사람이 이번 대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. 와, 호랑이와 코뿔소. 걸어만 나왔을 뿐인데도 뭔가 압도된 느낌이 있습니다. 두 분 어때요? 서로 72시간 동안 계속 붙어있었을 텐데. 아무래도 우견이와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요. 네. 젊은 에너지가 정말 강렬했어요. 아니, 잠깐만,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호랑이 털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? 뭔가 수척해지신 것 같아. 72시간 동안 우리 젊은 피에게 쪽쪽 네 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아,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정말. 아, 정말 내가 다른 팀원을 만났다면 이렇게까지 재밌는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. 저는 아름솔님이 누구랑 갈까 되게 기대됐었거든요. 이렇게 붙을 줄은 몰랐는데. 큰 언니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으니까. 뭐 하고 싶으세요? 저는 라나델레이 혹시 아세요? 아니요, 몰라요. 아, 그래요? 아시니코라고 래퍼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래퍼들 막 카디비 여자 아이들 누드 아세요? 캐리캐리 체인지 혹시 아세요? 카드캡처 체리요? 캐리캐리 체인지요. 암담했어요. 진짜 그러니까 시대도 다르더라고요. 너무 20살이시고 34살이니까 교집합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웠었어요. 어, 방금 그 노래 무슨 노래예요? 이브의 경고요. 어? 울진한다. 어, 이거 약간 좀 화려한 양복 같은 거 입으면 되게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죠? 와, 딱 듣는 순간 무대가 그려지는 그런 노래였었어요.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휘어잡았던 것 같아요. 이목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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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. 아주 좋아요. 코뿔소님. 네? 내일 예. 그 뮤지컬 공연을 해야 해서. 아, 정말요? 네. 망했어요, 사실. 거의 진짜 망한 것 같아요. 시간이 너무 짧아요, 솔직히. 아휴, 저 하나 때문에 오겐 씨가 혼자서 마음고생을 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. 파이팅 하세요. 주무세요, 아셨죠? 고마워요. 캡슐을 주려고 했는데. 아니, 괜찮아요. 자요. 아, 네, 안녕히 가세요. 이직한 SNL에서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. X세대. 아, 저희가요. X세대라서요. 그런 게 너무 재밌거든요. 그때 그 시절 일단 저 혼자 파트를 대충 이렇게 나눠보고 컨셉 같은 거랑 무대 어떻게 꾸밀지 막 하고 있었어요. 됐다, 세 명이네. 다들 열심히. 잘 계시죠?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저 혼자 막 이렇게 짜보고 있었거든요, 동작이랑. 나 가서 마저 같이 짜요. 좋아요, 좋아요.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공연만 멋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첫 공이잖아요. 너무너무 고마워요. 네. 호기 씨, 미안해요. 빨리 갈게요. 위험 처맞은 광기. 호기 씨.
아니에요. 글자른가 위한 천만한 광기 존재하는 기쁨 슬픔 주변에서 너무 엄청난 보이스들이 막 들리니까 쫄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네. 막 동작 같은 거 아까 미미 시스터즈처럼 그냥 약간 기괴한 막 이런 거 할까? 저희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위험 천만한 걸 오겐아, 미안해. 내가 먼저 올라가 볼게. 언니, 오늘 라운드 끝나시고 쭉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곡은 그동안 오디션에서 한 번도 선곡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자, 과연 두 분은 이 곡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바로 노래 듣겠습니다. 화이팅! 아니, 저 오겐이가 보탱이 아니야. 오겐아, 가자. 응.